자, 오늘부터 굉장히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. 예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스스로 알아낸 연습 방법을 굉장히 좀 짧게 올렸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, 뭐 리플에 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해볼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릴게요. 제가 시간이 되는 한 하루에 하나씩 굉장히 좀 좋은 연습 방법, 그리고 이 연습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만이 가진 연습 방법을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예전에 첫 번째 시간, 예전에 제가 제일 조회수가 많았던, 지금은 조회수가 조금 안 나오, 예전 영상이라서 안 나오긴 하던데 그래도 예전에 조회수가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, 그걸 첫 번째로 이제 올려드릴게요. 뭐냐면은 백스윙 할 때 간단합니다. 백스윙 할 때 내 턱을 왼쪽 어깨에 대세요. 그리고 다운스윙 피니시까지 왼쪽 턱을, 다른 생각, 공을 친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빈스윙 하듯이 그냥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휘두르세요. 절대 내가 공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빈스윙 하듯이 다 휘두르면서 왼쪽 턱을 왼쪽에 붙인, 어깨에 붙인 턱을 바로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기세요. 이게 제일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야구선수들이에요. 야구선수들, 여러분들 야구 뭐 타자들이 연습할 때 보면은 들고 바로 여기서 바로 턱이 이렇게 딱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좀 얻을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백스윙 하고 이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빈스윙을 하세요. 연습입니다. 아시겠죠? 공을 잘 치는 연습이 아닌 턱을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공을 잘 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빈스윙을 하듯이 그냥 턱이 왼쪽에 달라붙었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옮긴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230m 올리기라는, 아, 230m 날리기, 드라이버 230m 날리기라고 올렸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턱만 이렇게 잘 옮겨도, 내 턱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옮겨도 저절로 하체나 허리나 이런 힙턴이나 허리가 들어간 이런 게 다 됩니다. 왜냐면은 스윙을 하면서 내가 턱을 이렇게 옮기는데 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. 턱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, 여러분들은 또 골프 스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회전이나 이런 게 다 일어나니까 그냥 간단하게 턱만 잘 옮겨도 이렇게 웬만한 스윙은 다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, 턱을 옮길 때 중요한 게 방향이 문제예요. 왼쪽 어깨 턴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 내가 턱을 타겟 쪽으로 보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안 돼요. 이게 정말 키포인트, 그 영상에서는 이게 없었지만 정말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턱을 움직인다는 게, 여기서 이제 서서 딱 섰을 때 턱을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턱을 왼쪽 턱에 붙이려면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. 그죠? 목을 이렇게 돌려야 되죠. 그리고 이 턱을 또 오른쪽에 붙이려면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골프 스윙 할 때는 뭔가 턱이 제자리를 본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턱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거든요. 그래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올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턱이 움직이는 게 뭐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척추, 척추뼈가 이렇게 올곧게 이렇게 딱 있죠. 네, 그러면 그게 나사라고 생각을 하세요. 나사가 하나 있나? 없네. 여기 있죠. 요렇게 나사가 있으면은 나사를 요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나사의 머리 부분이 여러분들의 턱이라고 생각하세요.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 이 내 척추가 나사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척추의 나사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세요. 시계 반대 방향, 왼쪽 방향으로.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때도 내가 목만 이렇게 옮기지 말고 내 목이 척추뼈를 오른쪽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나사를 비틀듯.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또 목만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뭐 프로들의 포지션인 이렇게 와서 허리는 나가지만 목이 뒤에 남고 이렇게 뭔가 약간 등을 지는 이런 상태가 안 나오고
턱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또 턱은 움직이는데 이 몸은 그냥 또 타겟으로 돌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밀리거나 깎이거나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턱을 움직일 때 어느 거로 움직이냐면 내 왼쪽에서 이 턱을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내 이 머리가 척추뼈를 오른쪽으로 볼트를 돌리듯이 비튼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내가 등을 지을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그냥 턱만 움직이고 타겟 쪽으로 가면 열립니다. 그래서 그걸 방법을 통해서 살살 하면은 왼쪽으로 왔죠? 그 다음에 내 턱을 머리를 움직일 때 척추뼈를 이렇게 흡사 내 몸은 타겟 쪽으로 가지만 척추뼈가 오른쪽으로 비틀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틀릴 수 있어야지 내가 왼쪽 턱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끝까지 더 비틀면은 내 턱이 오른쪽 어깨를 또 통과를 하면서 여기까지 또 뽑을 수 있습니다. 그래야 허리가 다 들어가고 뭐 힙턴도 다 되고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턱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고 턱이 잘 움직인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척추뼈를 비트는 걸까지 하면은 살살 치더라도 비튼다. 굉장히 멋있는 폼을 가지는 스윙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들 굉장히 간단한 연습 방법이지만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한 그런 간단한 굉장히 짧은 한 5분 안에 끝나는 내용들을 제가 매일 하나씩 올려드릴게요. 그래서 저는 구독, 좋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. 뭐 구독, 좋아요가 많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뭐 저는 유료 밴드를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구독 뭐 좀 많이 해서 뭐 또 돈 벌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. 근데 매일 하나씩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매일 하나씩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려고 하면은 그나마 구독이 돼 있는 게 좀 좋겠죠. 그죠?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스스로 알아낸 연습 방법들을 하루에 하나씩 예전 영상에 있던 것들도 뭐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발견하면 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매일 하나씩 올려드릴 테니까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턱을 움직일 때 척추뼈도 같이 움직이면은 이런 프로들의 임팩트 자세를 넘어서 피니시까지 허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척추 각도가 유지되고 비틀려 있는 이런 포즈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